칼로리 집착. 아, 근데 칼로리 다이어트 집착. 하면 다 칼로리 집착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. 네. 빵을 파는 그 베이커리 가게 가도 칼로리가 적혀 있더라고요. 써 있잖아요. 네, 다 써 있고. 네, 이게 물론 칼로리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제한적으로 먹는 건 중요합니다. 네. 너무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보단 당연히 저칼로리 음식을 먹는 게 더 좋겠죠. 네.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칼로리 집착은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식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일단 너무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여버리면 근육을 빠지게 만들어서 기초 대사량을 상당 수준 저하시켜 요요가 더 쉽게 올 수가 있고요. 거기에 우리 몸은 음식이 자꾸 적게 들어오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자꾸 비축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뭘로 비축하느냐? 지방으로 쌓여요. 그럼 내장 지방을 비롯해 체내 지방들이 더 쉽게 쌓이면서 체지방량이 늘고 살도 더 쉽게 찔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 보겠습니다. 네. 물 많이 마시기. 물 많이 마시기. 이거는 의미인데요? 아니. 이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많이 마시고 이렇게 나쁜 거를 빼내야 되지 않아요? 그러게요. 배설할 거 배설하고 그러게요. 채워줄 것도 채워주고.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농도가 떨어져요. 아, 그렇죠. 이제 나트륨이든 뭐든 전해질의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. 이 현상을 우리가 물 중독이라고 합니다. 와, 물 중독이네요. 네, 간에 문제가 있거나 또 만성적으로 구토를 하는 분, 왜냐면 구토를 하면 또 전해질이 빠져나가거든요. 네. 이런 분들이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특히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, 특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. 너무 과하게 드셔도 그러게요. 쉽게 얘기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도가 좀 떨어지는 떨어지니까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새로 알아갑니다.